시편 2편 1절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시편 2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핍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이또다. 아멘. 오늘 시편 두 번째 말씀은 이 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무엇을 염두에 두라 그러셨어요? 왕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통치자요. 그분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세상 나라와 거기에서 있는 민족들, 세상 군왕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꾀한다.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아 시편 2편은 다윗의 입을 열어서 다윗이 말하였지만 이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한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에 있는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죠?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길 원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자리에 앉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 지폐 위에 좌정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타락한 루시퍼는 사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사단의 이름의 뜻이 반역자란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
그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데 그 허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일에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무엇인가 살고자 주장한다면 이것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하고자 할 때 그것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 시편 127편의 1절로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것도 허사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누우면서 뭔가를 경영하여도 그 모든 것들 허사인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다, 육체가 건강하다, 아니면 물질이 내 손에 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된다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건강을 주심도 감사,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도 감사. 아멘.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임의로 내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없이 그들이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왜 유일하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그 뜻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만이 구원이신 것을 누굴 통해서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그분이 나의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것. 바로 나의 단 한 분 구원자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하나님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대적해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허사를 경영하고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대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넘겼어요. 이방인의 손에. 누구의 손? 이방인 로마 사람에게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빌라도와 또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희롱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모의하고 짜고
예수님을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지만 그걸 넘긴 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이지만 사단에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한 것.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질고와 슬픔과 고통, 고난을 그 몸에 담당하신 거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고 그 몸에 채찍을 맞아서 우리 육체가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얻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 담당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이 내 의를 높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걸 버리지 못해서 왕이 되려고 해요. 목사가 교회에서 왕이 되려고 해요. 또 감투를 받으면 장로님들이 높아지려고 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의로움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있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은 주께서 보실 때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은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냐? 계시록 17장에 가면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우리 주님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득하게 기록된 그 짐승을 타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자가 앉은 일곱 머리는 이 세상의 일곱 권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이 세상에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곱 가지예요. 그 일곱 가지의 권세들을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일곱 머리인 거예요. 이 일곱 머리가 열 뿔이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가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고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임금처럼 그 권세를 누리지만 그리고 그 권세를 짐승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지만 14절에 보면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성도들의 피로 취해 있는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만주의 주가 이기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 3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에서부터 그 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함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무리 행위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자 해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마음에 품은 것도 주님 앞에 감춰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걸 행위로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죄는 더 죄가 될 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덮을 때만 그 죄악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메인 것을 끊자 한다고 끊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메인 것이 죄의 멍에. 이걸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나요? 주인이 소에다가 멍에를 맸는데 소가 그 멍에를 끊고자 노력한다고 그게 끊어지냐? 안 끊어지. 그리고 그 죄의 결박을 흘러버리자, 벗어버리자 한다 그래서 벗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멍에와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꺾어내고 그 결박을 흐르는 길로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죄를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어디에? 시온산에. 바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시면서 11절에 하신 말씀이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 하나님 단 한 분 여호와만이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누구도 13절의 말씀에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그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고 그를 막을 자가 없답니다. 왜? 그분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면 누구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멸망시키로 작정하셨을 때 그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고자 한다면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끌려가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 중에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반드시 진멸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향해서 바로 사단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귀로, 루시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왕을 세우신다. 시온에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근데 이 시온이 어디냐? 히브리서 12장 22절을 가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른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진 그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온산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바로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시온산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죠. 그리고 그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세우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예루살렘 성전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어지고 주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시온산의 왕을 세우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 바로 종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 생명을 나타내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에 세우신 왕,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뭘 전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한테 전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어서 나는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는 이유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고자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라면,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라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은 주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허다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사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향하여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에 호세아의 글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하며 그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를 더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이것을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뭔가 의롭다 하려고 노력하죠. 열심히 행위로 의로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도 구원이 없습니다. 육체로 착하게 살면 이 땅 가운데서 복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우리가 밟는 것마다 기업이 되어질 수 있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나라가 되었으면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증인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이 되어지고 내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9절 말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다 깨뜨리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계시록 19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추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치시는데 그 입에서 검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선 어떤 날생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진멸시키고, 그래서 더러운 것은 진멸을 시키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다 깨뜨리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의 권세로 이기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두운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입에서 한 검, 말씀이 나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 입에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배에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나요? 아니면 찬송만 나오나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바로 내 입에 나오는데 우리 입에 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니 내 심령은 평안하고 내 입에서는 그 평강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니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분별하게 하고 어둠은 드러내고 떠나가게 하고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철장을 깨트리는 권세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교훈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한 거예요. 지혜를 받으며 얻으며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고 또 하늘의 교훈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얻으라고 하는 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환들에게 11절로부터 12절에 하는 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 피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맞추는 건 뭐예요? 서로 화친할 때 입맞추죠. 우리 샬롬 많이 아시죠? 어떻게 해요? 샬롬 할 때 허그하면서 입맞추면서 샬롬 합니다. 이렇게. 그게 인사법이에요. 사무엘하 할 때 요압이 샬롬 하면서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앉는 것 같이 하면서 칼로 옆구리를 찌른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입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척 하면서 죽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입 맞추는 척 하면서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입 맞춤을 하고 화친하는 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는 입 맞춤을 하고 화친하는 거. 이게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 이게 입맞춤이에요. 예수님과 입맞추는 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화친의 관계를 갖는 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해지는 거. 이것이 입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추고 주님 안에서 피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원들아, 세상의 왕들아, 너희들은 이제 이와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화친해라, 그 아들과 입맞추라, 그리고 여호와 안에 피하여서 그를 믿고 그 안에서 복을 받으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 피한 자는 복을 받으나 그러나 내가 내 의를 내세우고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져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와 입맞추는 화친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을 섬기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밟는 것마다 내 것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이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을 가졌으면 우리에게 나오고 열왕이 또한 우리가 가진 그 광명의 빛으로 나와서 많은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다 구원을 얻어 우리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시편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이 말하였지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 내가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도 높아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무엇을 하고자 해도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물어봐야죠. 주님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에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주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분께 묻고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거기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버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우리로 오늘 묵상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오직 우리가 주인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다만 섬기는 겸손한 자로서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게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서 우리 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고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그 땅을 밟아서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여 주님의 기업을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고 군왕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모든 권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치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내어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심령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생각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입맞추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